평범한 동네 빵집 같은데요. 여기에 무슨 팔뚝이 있다는 거예요? 주문 행렬이 이어지던 이때, 어머, 잠시만요. 혹시 이게 바로 팔뚝? 어, 팔뚝 샀어요, 팔뚝. 이거. 제 팔뚝만 한 거 샀어요. 뭐든지 크면 맛있습니다. 팔뚝 샌드위치요. 팔뚝? 네.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손님들이 팔뚝을 찾는다는데요. 이게 바로 팔뚝 바게트 샌드위치. 레파리 돌 줄 것도 레파리. 아니, 이거만 똑같잖아요. 이게 아니 레파리 보시겠어요? 아니에요. 팔뚝과 비교해봐도 엄청난 빅 사이즈지만요. 얼굴 크기로 유명한 빵피디보단 작지만 그래도 우라마기로 유명한 빅 사이즈. 그 크기를 직접 정확하게 줄자로 재어보니 빵의 전체 길이만 해도 25cm에 둘레도 무려 26cm나 와. 된다는 사실. 굵다. 이곳의 샌드위치는 뚱뚱해지거나 속이 꽉 찰수록 더욱 인상받는다는데요. 계속 들어가세요. 특히 동네 주민들은 물론 회사원들에게까지 점심때만 되면 인기 만점. 아, 여기 저희 회사 구내식당 같은 곳이에요. 구내식당이요? 네, 네. 다 만나겠네요. 저희 동네 빵집의 스타일입니다. 이게. 이게요? 네. 혹시 여기 대식가들만 모여있는 건 아니죠? 풍요로운 점심시간이 되려면 요 정도 사이즈는 먹어줘야 한다는 단골들.